이야, 진짜 누가 그렸냐? 북극마다 아주 힘이 넘치는 게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것 같구나. 무모한 것이냐, 무지한 것이냐. 내 분명 눈에 띄지 말라고 했을 텐데. 갖다 놓으래서 온 거여. 눈에 띄지만 않은 잡지 않겠다고도 했고. 아, 그런 뜻이었어. 제 발로 들어왔음 잡힐 각오도 한 거겠고. 내가 또 그렇게 쉽게 잡힐 사람은 아닌데. 그럼 어렵게 잡는 걸로 하지. 쉽게 그냥 눈에 안 띈 걸로 합시다. 보시오. 잠깐 확인 좀 하겠어. 나으리! 저부터 구해주세요! 여기요! 멈춰라! 정체를 밝혀라! 그건 나리께서 할 바가 아니십니다. 덥니다, 저 나리. 뭐냐, 기척도 없이. 요즘 들어 대체 왜 그러십니까?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나. 모두 같은 자일 리가 없는데 전부 한 사람으로 보이다니. 전부 한 사람으로 보인다고요? 누가요? 되었다. 나가 보거라. 혹 어디선가 본 듯도 하고 막 낯이 있고 그러십니까? 너도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? 아, 당연하죠. 소시적에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. 나리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입니다. 어, 뭐 책을 봐도 일을 해도 지금 꿈도 꾸신 거죠?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는 이는 필시 연몽... 닥쳐라! 에이,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?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어색할 수 있죠. 그걸 보통 입덕부정이라고 하니까요. 입덕부정? 들입글덕 안일부 정할적. 이미 커진 연모의 정을 부정한다는 뜻이지요. 니댁 네 교수입니까? 제가 연모의 뻐꾸기를 좀 날려드려요.